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쇼츠 다이어트 레시피 모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다이어트하면서 맛있고 건강하게 먹었던 식단들이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프로틴 오나홀을 만들어 볼게요. 오트밀 40g, 저지방 우유 또는 아몬드 밀크 100ml, 플레인 요거트 50g, 무가당 코코아 가루 1티스푼, 초콜릿 단백질 파우더 1스쿱, 단백질이 빵빵하고 탄수화물도 적당히 들어있습니다. 무가당 허쉬 초콜릿칩인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냉장고에 하룻밤 보관합니다. 만들기 간단해서 좋아하는 레시피예요. 다음날 아침 꺼내서 딸기, 블루베리, 그래놀라, 카카오 닙스 등 좋아하는 토핑을 얹어주면 끝입니다. 꾸덕하고 달달하고 상큼해서 디저트를 먹는 느낌이에요. 만족도가 높은 식사입니다. 오늘은 그린 스무디를 만들어 볼게요. 사과 1개, 바나나 2개, 과일 먼저 갈아주고 물 200ml 넣고 다시 갈아요. 큰 케일 5장 넣었어요. 곱게 갈아주면 끝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색이 되면 한 컵 가득 따라줍니다. 맛은 생각보다 맛있어요. 달달한 바나나 맛입니다. 마시면 쾌변할 수 있어요. 저는 변비가 없어서 이거 먹고 화장실 두 번 갔습니다. 진짜 눈 딱 감고 원샷 하시면 돼요. 최근 먹었던 오트밀 요리 중 가장 맛있었던 트러플 오트밀 리조또 만들어 볼게요. 우선 2인분 기준으로 오트밀 100g, 저지방 우유 200ml 넣고 불려줍니다. 그냥 오일 대신 트러플 오일 넣고 다진 마늘 반큰술, 새우 200g 넣고 잘 볶아주세요. 소금과 후추 약간 넣고 잘라둔 버섯 넣어서 재료가 익을 때까지 볶습니다. 여기에 불려둔 오트밀을 넣고 물 100ml 넣습니다. 치즈 2장 넣고 잘 익혀주면 끝이에요. 사용하는 재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약 400칼로리, 탄수 40g, 단백질 31g, 지방 11g 들어있습니다. 트러플 제스트가 킥인데 없다면 그냥 크림 리조또로 먹어도 맛있어요. 양파 후레이크 뿌려주고 파슬리 뿌리면 끝입니다. 오트밀로 만들어서 포만감이 높고 새우도 오동통해서 부드러운 리조또를 먹는 느낌입니다. 새우 대신 닭가슴살을 넣어도 좋아요. 최근 먹었던 오트밀 요리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레시피 중 하나인 밀가루 없는 양배추 피자입니다. 우선 저는 양송이버섯, 양파 약간, 단백질 가득한 델리 바베큐 사용했어요. 채썬 양배추에 양파 넣고 달걀 2개 넣습니다. 소금 후추간 약간 하고 잘 섞어서 달걀이 도우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팬에 썰어둔 햄과 버섯을 볶아줘요. 저는 구운 파프리카도 넣어줬는데 없으면 생략해도 괜찮아요. 토마토 소스 2큰술 넣고 잘 볶아줍니다. 이제 양배추를 다른 팬에 중약불에서 구워줘요. 평평하게 펴줍니다. 볶아둔 재료들을 넣고 평평하게 만들고 피자치즈 약간 뿌려줍니다. 약불로 줄이고 치즈가 녹도록 뚜껑을 닫아주세요. 취향껏 핫소스나 스리라차를 뿌리면 맛있어요. 생긴 게 정말 피자 같아요. 치즈와 계란이 도우 역할을 해서 담백한 피자를 먹는 느낌입니다. 양배추로 섬유질도 챙길 수 있고 이거 반판만 먹어도 단백질 25g은 챙길 수 있어요. 오늘은 메밀 유부초밥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설명서대로 메밀을 삶아주고 얼음물에서 헹궈줍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가위로 잘라줘요. 저는 유부초밥 소스도 넣었는데 당이 걱정이라면 안 넣어도 좋습니다. 저는 신경 안 써서 그냥 넣었어요. 유부는 살짝 짜주고 속에 메밀을 채워넣습니다. 연어, 크래미, 계란 등 원하는 토핑을 얹어주세요. 연어와 메밀 덕분에 포만감이 높고 탄단지를 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일단 정말 맛있습니다. 부드러운 계란이랑도 잘 어울려요. 오늘은 매일 먹어도 안 질리는 닭가슴살 요리입니다. 재료도 정말 착해요. 양배추, 치즈, 닭가슴살, 밥 준비합니다. 전자레인지 용기가 없다면 일반 그릇에 랩 씌워서 데워도 괜찮아요. 밥 100에서 150g 넣고 닭가슴살 넣습니다. 저는 바르닥 떡볶이 맛 닭가슴살 사용했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피자치즈 또는 슬라이스 치즈 25g 넣어줍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주면 끝이에요. 정말 빠르게 만들면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양배추 넣고 저는 저칼로리 비빔장 추가했어요. 양배추로 식이섬유 채워주고 밥은 탄수화물, 닭가슴살은 단백질까지. 비빔밥 먹는 느낌이라서 질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샐러드 파스타 만들어 볼게요. 파스타 면은 끓여서 준비해주고 델리 바베큐엠 냉동새우를 볶아줍니다. 소금, 후추 간도 하고 드레싱
드레싱 2인 기준으로 핫소스 1큰술, 레몬즙 반큰술, 저칼로리 스위트 칠리소스 2큰술, 진간장 물 1큰술씩 넣고 잘 섞어주세요. 면 100g, 드레싱 조금 넣고 양상추, 구운 재료 다 넣어주고 취향대로 토마토, 양파, 올리브 등 넣어주세요. 다시 드레싱 2큰술 정도 뿌려줍니다. 저는 파마산 치즈랑 양파 후레이크도 뿌려줬는데 재료가 푸짐해서 정말 맛있어요. 연어, 닭가슴살, 새우, 크래미 다 잘 어울립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도 맛있게 가볍게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설탕과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피넛버터 쿠키 만들어 볼게요. 먼저 무설탕 피넛버터 90g 넣고 아몬드가루 50g, 베이킹파우더 3g, 에리스리톨 20g, 소금 한 꼬집 넣고 잘 섞어주세요. 너무 퍽퍽하면 우유를 조금 추가해도 좋습니다. 무설탕 초콜릿칩 40g, 다시 잘 섞은 후 동그랗게 만들고 손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190도 오븐에서 10분에서 12분간 구워주세요. 다 굽고 식힌망으로 옮길 때 따뜻해서 부서질 수 있으니 조심히 옮겨줘요. 피넛버터 향이 고소하고 촉촉하기보다는 스콘처럼 살짝 퍽퍽해서 커피나 우유와 잘 어울려요. 오늘은 제가 가장 자주 먹는 바닐라 오트밀 만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올린 초콜릿 오트밀과 똑같습니다. 먼저 오트밀 40g 넣고 아몬드 밀크나 저지방 우유 150ml 넣고 전자레인지에 1분 데워줘요. 바닐라 프로틴 파우더 한 스쿱, 뜨거운 물 약간 추가합니다. 이제 잘 저어주면 끝이에요. 여기에 원하는 토핑을 넣는데 저는 카카오 닙스, 애플 그래놀라, 딸기 넣었어요. 이 오트밀의 킥은 시나몬 파우더인데 시중에 제품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고 이거를 넣어야 시나몬 향이 은은한 애플파이 맛이 나요. 번외로 재료 똑같이 다 넣고 냉장고에 하루 보관해서 다음날 아침에 먹는 오버나이트 오트밀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간단한 레시피니까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단짠단짠하고 꾸덕한 황치즈 그릭 요거트 만들어 볼게요. 필요한 재료는 서울 우유 더 진한 순수 플레인 요거트 1.8L, 황치즈 가루는 아무거나 사용하면 되고 베어그릭스 꾸덕 메이커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요거트 900에서 1000ml 꾸덕 메이커에 부어주고 황치즈 가루를 넣는데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덩어리지더라고요. 솔직히 맛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가루 뭉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번 더 만들었어요. 고운 황치즈 가루 60g 넣고 잘 섞어주세요. 뚜껑 덮고 1차로 10시간 이상 유청을 분리합니다. 10시간 후에 스프링으로 고정해주고 뚜껑 덮고 2차로 6시간 이상 유청 분리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꾸덕한 황치즈 요거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놀라 넣고 요거트 볼로 먹어도 맛있고 베이글이나 식빵에 발라먹어도 크림치즈 같고 맛있어요. 담백한 황치즈 빵을 먹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컵누들 로제찜닭 만들어볼게요. 어제 브이로그에 올렸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만들었습니다. 먼저 컵누들에 뜨거운 물 부어서 불리고 팬에 올리브유 약간, 다진 마늘 한 작은술, 닭가슴살 100g, 여기에 양파나 버섯 추가합니다. 닭가슴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익을 때까지 잘 볶아줘요. 컵누들 물은 약간만 남기고 버려줍니다. 이제 불린 면 넣고 컵누들 소스 모두 넣어주세요. 치즈를 추가해야 꾸덕하고 맛있어집니다. 이제 고루 잘 섞어주면 끝이에요. 닭가슴살을 넣어서 단백질 빵빵하고 매콤하고 부드러운 로제 맛이 일품입니다. 로제 찜닭 먹고 싶을 때 입막음하기 좋을 것 같아요. 컵누들 매콤 찜닭도 치즈, 버섯, 감자, 닭가슴살 추가해서 먹으면 속세 맛입니다. 오늘은 단백질 빵빵한 프렌치 토스트 만들어 볼게요. 먼저 계란 2개 준비해주시고 저지방 우유는 계란보다 약간 적게 부어줍니다. 바닐라 익스트랙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좋아요. 소금 약간 넣고 바닐라 프로틴 파우더 30g 넣어줍니다. 이제 잘 섞어주면 되는데 오목한 볼에서 섞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통밀 식빵을 계란물에 5분간 앞뒤로 적셔줘요. 계란물을 흡수해야 더 촉촉하더라고요. 올리브유 약간 두르고 중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줍니다. 이제 원하는 토핑을 얹어주면 돼요. 저는 바나나 블루베리 얹고 대체당인 알룰로스를 메이플 시럽 대신 뿌려줬어요. 시나몬 파우더는 꼭 뿌려야 프로틴 냄새를 좀 가려줘요. 재료마다 다르겠지만 약 480칼로리, 탄소 55g, 단백질 24g, 지방 16g이에요. 탄단지가 적당하고 촉촉하고 건강한 빵을 즐길 수 있어요. 이번에는 땡초 닭가슴살 김밥 만들어 볼게요. 먼저 땡초 6개를 다져주고 당근 3분의 1개, 버섯 2, 3개를 다져줍니다. 닭가슴살도 잘게 썰어주고요. 보통 도시락 재료는 전날 준비하고 이대로 냉장고에 담고 다음날 아침에 사용합니다. 양념은 다진 마늘 반큰술, 진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알룰로스 1큰술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올리브유 약간 두른 팬에 당근, 땡초 먼저 볶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닭가슴살, 버섯 넣고 볶습니다. 여기에 밥 2인분 분량 추가하고 만들어둔 양념을 부어줍니다. 양념이 고루 배도록 잘 볶고 불에서 내리고 통깨를 많이 뿌려주세요. 잘 섞고 한 김 식힙니다. 이제 김 위에 땡초 볶음밥을 올려줘요. 솔직히 땡초밥을 그냥 김에 싸먹어도 맛있어요. 밥 고루 피고 단물
단무지 넣고 잘 말아줘요. 김밥을 잠시 두면 김길이 잘 들러붙습니다.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통에 차곡차곡 담고 마무리로 깨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탄단지가 완벽하고 매콤한 맛이 좋아요.